일단은 사고일 것 같긴 해요. 이쯤 되면은 정말 비행기를 탈취하려고 누가 아예 작정하고 한 것 같은데. 당시 스튜어디스였던 최석자 씨가 목격한 장면이 있어 직접 들어볼게요. 한 친구가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자꾸만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폭탄 들고 이 친구가 던졌어요. 그 카피트물 이거 폭발로 해갖고 그래서 그게 빵 터진 거예요. 그게 열렸어요. 와, 이거 사고가 아니야. 한 남자가 폭탄을 던진 거야. 세상에, 방탄벽을 향해서.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는 여기야. 금봉 씨 바로 앞에. 연달아 폭탄을 터뜨린 후에 조종석으로 뛰어들었어.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다들 경악했어. 왜? 입에 20cm 정도 되는 칼을 물고 있어. 뭐 얼굴에? 그리고 양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어. 수류탄처럼 생긴 사제 폭탄. 남자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빼더니 소리를 질러. 나는 이미 생명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. 기술을 북으로 돌려! 얘가 들고 이제 이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.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면 조종석을 날려버릴 줄 알아. 비행기를 납치하려는 거야. 어디로? 북으로. 뭐 그때서부터 정신이 아니죠. 내 정신이 아니죠 그때는. 이때가 1시 27분. 이륙한 지 20분이 지났을 무렵이야. 이 남자 정체가 뭘까? 나쁜 놈. 나쁜 놈이지. 너무 나쁜 놈이야.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북쪽에서 온 사람이지 않을까요? 북한 공작원이 맞을까? 근데 비행기 납치를 폭탄으로 한다고? 온전하게 납치가 안 되잖아요. 잘못하면 이 비행기 전체가 폭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. 그럼.